안녕하세요. 마천덕후 마덕입니다. 우리나라를 떠올리면 무슨 음식이 생각나시나요? 김치? 비빔밥? 아니면 치킨? 마법천자문 세계 속에도 다양하고 신기한 음식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체 무슨 맛일까? 먹어보고 싶은 마천 속 음식 탑5. 눈처럼 얼음이 곱고 부드러운 빙수를 눈꽃빙수라고 하죠. 하지만 진짜 눈으로 만든 빙수는 무슨 맛일까요? 조도사는 본인이 낸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오공이에게 이 특별한 빙수를 만들어주는데요. 눈설과 쌓을 적 한자 마법을 써서 만든 이름하여 마법 눈 팥빙수. 진짜 눈 위에 팥과 시럽, 토핑까지 아낌없이 올린 이 빙수는 처음 먹은 오공이도 반할 만큼 입에서 살살 녹는다고 하네요. 날씨도 더워지는데 이 마법 눈 팥빙수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49권에서 오랜만에 등장한 동자. 메마른 대륙에 이름 없는 섬에서 수련 중인 도사님들의 매끼니를 챙겨주고 있었죠. 천방지축 옥동자라 그런지 요리 과정은 조금 어설프지만 콩도사님이 폭폭 먹방을 한 걸 보면 요리 솜씨가 보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사님께 인정받은 국수를 좀 더 살펴보면 비주얼은 일반 멸치국수와 비슷해 보이지만 국물 없이 먹는 볶음국수입니다. 센 불에서 빠르게 볶아서 아무래도 불맛이 가득 나겠네요.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볶음국수와 달라서 그런지 그 맛이 정말 궁금하네요. 며칠째 식음을 전폐한 모래공주. 잔혹마왕은 차가운 대륙 최고의 요리사들을 성으로 불러 모으는데요. 준비한 음식을 모래공주가 조금이라도 먹는다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요리사들에게 겁을 주는데요. 긴장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 식탁 앞에 앉은 모래공주. 살펴보면 랍스터와 스테이크가 놓여있고 2단 생크림 케이크까지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음식들이 한상 가득, 비주얼이 정말 미쳤네요. 하지만 모래공주가 그동안 밥을 먹지 않았던 건 맛없는 음식 때문이 아니었죠. 메마른 대륙 백성들을 위해 잔혹마왕과 원치 않는 결혼을 했는데도 약속을 깨고 메마른 대륙을 잔혹하게 공격했죠. 고통받는 백성과 가족 생각에 모래공주는 음식을 쉽게 입으로 넘길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호화로운 성찬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되었네요. 여름에 나는 과일 중에 천도복숭아가 있는데요. 우리에겐 흔하디흔한 천도복숭아가 마법천자문 세계에는 신비의 과일이라고 하죠. 하늘나라에서만 열리는 데다 한 알이 열리는데 몇백 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먹을 때마다 수명이 100살씩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이 신비의 과일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있다면 서로 가지려고 큰 싸움이 일어나겠네요. 마법천자패를 얻으려는 샤오공주는 이 귀한 천도복숭아를 저팔계에게 선물하는데요. 그것도 한 알이 아니라 여러 알을 말이죠. 한꺼번에 몽땅 입안에 털어넣는 저팔계는 이걸로는 어림없다며 입을 싹 씻네요. 샤오야, 그럴 거면 나한테 하나만 주지 그랬니? 다른 음식들은 대충은 맛을 가늠할 수 있지만 메롱열매 수프는 무슨 맛일지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이 수프를 만들기 위해선 일단 돼지섬 근처 무인도에서 자라는 메롱열매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메롱열매를 그대로 냄비에 넣고 끓이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메롱열매 씨앗에는 맹독이 있기 때문이죠. 작은 씨를 반드시 빼고 사용해야 합니다. 메롱열매 수프를 처음 맛본 동자는 그 얼얼한 매운맛에 당황하고 마는데요. 하지만 돈돈이 달감 마법을 써서 맛을 더해주자 한입에 드링킹하는 동자. 함께 수프를 맛본 손오공은 구체적으로 시식평을 남기는데요. 표현을 들으니까 더 상상이 안 되는 맛이네요. 마천 세계 속에 들어간다면 메롱열매 수프만큼은 1순위로 먹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천 속 먹어보고 싶은 음식 5개를 순삭해 보았는데요.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해서 그런지 제 배꼽시계도 더 빨리 울리는 것 같네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고 다음 마덕에서 또 봐요. 빠이.